2.268 여기가 제일 좋네요. 세 군데 네 군데를 돌아봤는데 이쪽 골목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더 레이트가 좋습니다. 공항에서는 0.1단이었는데 시내에 오니까 0.2단이네요 저희가 엠베스도 호텔 방콕 좌로 우로 펍이 앞에도 대도 펍이 아간에 시간이 나서 여기 아시아티크라고 하는 그 리버파크 리버사이드 푸드존에 왔어요. 푸드 플레이스 있고 아시아티크 있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휘황찬란한 식당들이 있는 거 태국에 오시면 한 번쯤 들르는 장소입니다. 네, 와봤습니다. 아시아티크의 거리를 왔는데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거나 오늘부터 휴가를 가기 때문에 별로 사람이 없네요. 지금이 한 7시 40분쯤 된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전에 못 보던 큰 몰이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 관광 오신 분들이 아마 다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큰 몰이네.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 듀리안이 있는데 금액이 안 써있어요. 100% 뭐라고 써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있습니다. 사방에서 중국 소리가 들립니다. 큰 식당이 이렇게 있고요. 치킨. 바네, 바. 오, 저기 두리안이 있는데 한번 두리안이 얼만가 한번 구경만 좀 해보겠습니다. 그린 망고
이쪽 홀은 아주 번화가 스럽네. 아시아티크에 왔어요. 오랜만에 왔는데 한 5년 만에 와서 많이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. 그런데 두디안 하나를 봤더니 조금 전에 영상 봤죠. 600바트예요. 600바트면 2만원, 그 하나에 2만원, 25,000원권인데 너무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겠습니다. 여기 보통 식사 하나가 250바트, 250바트 정도. 두리안 한 솜이, 한 쪽이 600바트라 그러니 엄두도 못 내겠습니다. 또 돌아볼게요. 관람차도 잘 돌아가고